얼리 익스텐션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토와 함께하는 1분 레슨 허지우 프로입니다. 네, 다운스윙 시 어드레스 때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가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게 되면요, 이렇게 하체와 손의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생크가 날 수도 있고 또 상체가 들리면서 헤드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분들은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그립 끝을 명치 쪽에다 대고 어드레스를 해 보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자, 백스윙, 임팩트, 팔로우. 자, 이 구간에서 계속 클럽 헤드가 공을 바라볼 수 있게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. 자, 근데 만약에 얼리 익스텐션, 흔히 배치기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요, 이렇게 임팩트 때 클럽 헤드가 앞쪽을 향하게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가슴이 계속 공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잡고 하나, 둘, 셋. 이렇게 계속 클럽 헤드가 공을 향할 수 있도록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.